이제 아, 다 올라갔으니까 참 딱히 누가 더 맛있나 이게 좀 단도직입 쪽으로 약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2대 1로. 네. 와, 선배님. 어, 수프. 이제 드디어 아. 파이널. 일단은 보물을 공개합니다. 아. 자. 오. 솔직히 이건 아무나한테 안 주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내 애지들에게는 증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어. 이걸 딱 갖고 있으면 너무 편하다. 애제자인. 역시 역시. 주식도 주식도. 와 멋있다. 예. 아 나 진짜 이거 갖고 싶었는데. 와. 그래서 이 칼이라는 게 사실 누구 손에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틀려지잖아. 예. 사부님 성함이 이렇게 새겨져 있네요. 이게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칼을 가진 사람은 공식적인 내 애제자가 되는 거지. 전화한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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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너꾼인 것처럼. 아. 올 것 같아, 올 것 같아. 아. 그럼 중요한 건 누가 이 칼을 가져가느냐. 와. 정말 아슬아슬하게 아. 아쉽고 아쉽게 우승자는 이승기! 야! 이승기! 야! 감사합니다. 이야. 네, 멋있다. 공식 애제자 이승기입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부럽다. 아, 세영이 고생했어. 네. 아닙니다. 아, 그리고 잠깐만. 네. 그렇다고 세영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저 세영이 거 좀 따로 준비한 거 너무 아쉬워가지고. 어? 또 뭐? 뭐. 아이고, 이 고량주 아이고. 플러스 오. 이거 이것도 진짜. 뭐야? 진짜. 그래도 이거 이것도 지금 갑자기 힘이 교차하는데 와 아 이거 내 되게 좋아하는 거였는데 이거 맛있는데 바꾸시겠어요? 아 이거 잠깐만요.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사부님이 저에게 요리를 해주실 때나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음식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때 그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건 상대방의 마음이지 않나 싶습니다.